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별것 없고 그냥 괜찮게 무난하게 잘 지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내가 제일 중심이고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고 다르게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지금의 시대는 좀 많이 이제 걱정이 되죠. 지금 뭐 2024년에 뭐 미국의 기준금리를 3번 이상 내린다고 하고 한국도 금방 금리를 내려서 경제가 괜찮아질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 못합니다. 미국의 기준금리 안 내리거나 많이 내려봤자 한두 번 내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네 삶에 이제 더 큰 이제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. 꽤 이제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거죠. 뭐 점점 자영업자들 이제 코로나 때 대출해 준 것도 점점 이제 상환해야 되는 때가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워낙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서 이제 긴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. 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가 90에서 95%까지 내려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대출을 줄이고 상황을 이제 빡빡하게 관리한다라는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게 지금의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현실은 좀 더 이제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이제 이러한 현실들을 어떻게 하면 좀 적응하고 좀 그에 맞춰서 잘 이제 적응하며 살지인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. 쉽지 않다, 어렵다, 막막하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. 이미 이제 버는 돈보다 이제 쓰는 돈보다 이제 갚아야 될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들도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는데요. 결국 이제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. 좀 더 오래 갈 것 같다 라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그렇게 오래 간다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네 삶이 이제 더 이제 험해진다, 험악해진다 라고 보면 또 맞을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이제 이런 현실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제 잘 이제 좀 감내하며 살지가 이제 제일 관건이죠. 물론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. 많이 어려운 얘기고 이제 앞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기본 이제 5년은 간다라고 하는데 이제 두고 봐야죠. 그 5년이라는 시간들을 어떻게 좀 잘 견디고 잘 좀 보내야 될까라고 이제 계속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냥 다듬어 가야 되는 겁니다. 결국 이제 그래야 되는 시간들이 이제 더 이제 길어진다라고 봐야죠. 쉽지 않습니다. 많이 막막하고요. 뭐 그러는 중에 뭐 저는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그래 직장인으로 이제 지내다 보니 이제 직장인 이후의 삶에 대한 이제 관심, 걱정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뭐 저의 나이 그리고 저보다 이제 서너 살 아래 그리고 한 서너 살 위 뭐 여기에 해당되는 나이들이 뭐 45에서 55세 이 구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제 정리를 당한다고 하거든요. 뭐 저도 이제 뭐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도 있고 또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왔고 그게 그다지 이렇게 놀라운 모습들이 아닌 정도인 거죠.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살지 뭐 거기에 대한 걱정들 염려들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. 뭐 어제는 이제 제가 다니는 회사에 저하고 이제 비슷한 연배에 이제 직원 한 명이 이제 퇴사를 하고 나갔는데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.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? 좀 더 버틸 수는 없었나? 뭐 사람마다 각각 이제 상황들이 다 다르니까 이제 자기의 상황에 맞게끔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. 좀 속물적인 얘기지만 그래 강남에 새 아파트 있고 그래 시세가 뭐 25억에서 30억 정도 한다라고 하고 뭐 남편은 뭐 대기업에 뭐 임원으로 있고 뭐 자신은 이제 좀 쉬어도 괜찮은 상황이니 그래 그렇게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들도 들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비교 아닌 비교를 하자면 저는 이제 외벌이고 이제 생활형이다 보니
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이제 제일 최우선 이제 과제이다 보니 저는 이제 그런 결정을 못 하는 거죠.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뭐 이제 오지 버티고 견디고 참는 것밖에 없는 거죠. 특히나 이제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하니 불안이 심해진다라고 하니 더욱 이제 버티고 더 견뎌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게 지금의 제 모습이기도 하고요. 뭐 막연하게는 이제 나도 이제 그 친구처럼 좀 직장을 내 자유에 의해서 그만두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기도 했다가 다른 한편으로 그래 그렇게 해서 그만두면 그럼 뭐 할 건데 뭐 먹고 살 건데 라고 얘기하면 또 그 다음이 없는 거죠. 그 다음이 없다라는 겁니다. 참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이 들죠. 그리고 또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 누가 뭐라 했든 간에 뭐 지금은 또 이제 지금에 집중해서 살아야 되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냥 지금에 집중한다라는 거 오늘을 그냥 잘 좀 채워나가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더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좀 더 의식적으로 좀 더 많이 걷고 좀 더 많이 달리고 좀 더 많이 움직이려고 했습니다. 왜냐 잡념들이 온갖 이상한 이제 고민들이 막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좀 의식적으로 좀 많이 움직이려고 합니다. 그렇게 움직여야 좀 정신도 차리고 좀 현실에 좀 뒤흔들리지 않고 집중하며 지낼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. 그런 생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 지금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는 게 좀 더 현명한 걸까 라는 그런 이제 고민들이 자꾸 생기죠.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뭐 그래도 지금 이제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좀 더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? 내가 좀 더 새로운 길을 나의 길을 좀 추구해야겠다. 이런 이제 다짐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. 왜 다짐하고 있냐? 지금 이제 처해 있는 나의 현실이 그다지 그렇게 멋있거나 우아하거나 좋지 못하기 때문에 배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떠올려 볼 때 이제 부정적인 상황에 놓인다라는 게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. 내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걸 알면 알수록 그래 내가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길을 모색해보자 추구해보자 새로운 길을 가보자 이런 생각들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부지런히 움직이고 성실하게 착실하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또 많은 것들을 만들어 가려 합니다. 그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며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. 누가 뭐라 해도 차근차근 천천히 천천히 또 전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